목격자들 안녕. 나는 이주영. 해왔던 대로 하는 거지 뭐. 뭐 물론 어떤 부담감이나 걱정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냥 즐겁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보고 싶었지? 감정선 변화 왔다 갔다 해 서정이니. 그래서 감정선 변화에 좀 주력했던 것 같습니다. 막내 행복해. 영원히 막내이고 싶어. 막내로서 너무 예쁨 많이 받으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. 행복해요. 정희 선배님 같은 경우 반려견을 키운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강아지 얘기는 엄청 많이 하거든요. 최근에 막 사료도 좋은 사료 챙겨주시고, 영철 선배님 같은 경우는 항상 진짜 아버지처럼 현장에서 기댈 수 있고, 허진 선배님은 현장에서 막 저희 막 장난을 많이 치는데 근데 너무 재밌어요. 서진 선배님 너무 좋아요. 정말 사랑이 뿜뿜하는 현장입니다. 안 되고 싶어. 너무 힘들어. 저는 현재에 충실하게 살겠습니다. 역할로서만 타임업 하겠습니다. 좀 더 잘 해봐. 거의 다 왔어. 근데 뭐 저는 5년 전도 그렇고 뭐 1, 2년 전 생각해봐도 그냥 계속 똑같았던 것 같아요. 그냥 잘 살고 있다 라고 얘기해주겠습니다. 한마디로 복합 장르물. 드라마적인 요소도 많이 들어있고 보시는 분들이 정말 멱살 잡혀서 끌려가실 수 있는 요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. 1부, 2부 보시다 보면 3, 4부가 궁금해지고 이 사건들이 어떻게 펼쳐질까, 또 어떠한 반전들이 있을까, 이런 것들을 끝까지 즐기시다 보면 12부가 끝이 나 있을 겁니다. 저와 함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들에게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 아주 재밌는 관전 포인트들 있는 드라마니까요.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. 이주영이었습니다.